생과 사의 기로에서 힘겹게 투병하는 암 환자들. 이들 암 환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특효약과 비방일 것입니다. 암에 좋다는 것을 많이 팔기로 소문난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황 오리야? 계속시키면서 강한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렇게도 할 때문에 그걸 저희가 두 달 분위기를 해드리는 게 150만 원. 두 달에 150만 원?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진열장에 숨겨둔 다른 제품을 내놓습니다. 맛이 좀 없고 그대로 그냥 물 그대로 그냥 마시면 되는 거야? 이뭐 특수한 거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상표도 없고 성분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 경찰과 보건소 직원을 대동하고 다시 약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은물로 채워져 있던 진열장은 벌써 다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이물 여기서 판 건가요? 예? 이물 여기서 판 겁니까? 예전에 가지고 이게 머뭇거리던 약사는 그러나 촬영한 화면이 있다고 하자 마지못해 판매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물건은 없어요 지금. 그럼 이 집에서 이거 판 건 맞나요? 예. 맞습니까? 네네. 이거 얼마에 판매하셨어요? 요 2만 원 받았습니다. 2만 원 받으셨어요? 네네. 약 성분이 뭡니까? 요거 은물입니다. 은물입니까? 네네. 20만 원인 홍삼 액기스는 은물을 사용할 경우 가격이 3배로 뜹니다. 무허가 제품을 판매했지만 효력만큼은 장담한다는 약사. 급기야 믿기지 않는 경험담이 이어집니다. 내 몸속에 있는 그 독성이 어떠? 그 배설을 시켜가지고 몸이 침대에서 이만큼씩 떠요. 붕 떠요. 그리고 그냥 중에? 예, 떠요. 그거는 믿지 뭐 않으셔도 괜찮은데 땀을 쫙 흘리면서 침대에서 뜹니다. 그리고 발발발발발 떨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약계에서는 명현현상. 야, 은물이 좋구나. 그러나 은물에 대한 의사들의 견해는 좀 달랐습니다. 그게 지금 2만 은은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냐하면 흡수되지가 않아요.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사가 물건을 받아왔다는 은물 제조 공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은물도 파시나요? 은물은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까지 일일이 내놓으며 사장은 뜻밖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제품을 갖다 카피를 해서 유통을 한번 우리가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규명을 해보니까 제조는 위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지만 그러한 제품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샀다라고 해가지고 팔아먹는 곳은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선생님이 무거워 입증했다 그랬지만 약사 또한 정체불명의 은물 제조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쓴 명예상 느끼고 그걸 암 환자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아이고 기절할 노릇이네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암 환자는 32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한 대체요법 시장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시장이 거의 방치돼 있어서 암 환자들이 각종 사기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조차 이런 정체불명의 물건을 버젓이 팔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야 오죽할까 싶은데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사기 행각을 취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암 치료 외에 다른 대체요법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들의 입장에서 대체 식품 혹은 대체 의료의 욕을 부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금지하더라도
일단 입소문이 돌면 환자들 사이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찾아가시는가요? 원래 비닐봉지로 온 거를 갖다 갖고 다가 나는 이렇게 하고, 응, 그냥 하고 한 스푼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러고 무슨 수정가는 두 스푼 먹는다고 두 스푼. 요즘 이 병원에서는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유행이었습니다. 거래는 반드시 소개자의 이름을 대야만 가능했습니다. 은밀히 접촉한 판매상은 자신의 화려한 이력부터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예, 제 명함에도 뒤에 보면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직 공직자입니다. 통일부 이사관입니다. 내가 약장사 아닙니다. 제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곧이어 모든 암에 특효가 있다는 제품 홍보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거니까. 예, 이거니까. 근데 이것을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물질이 바로 산소와 열입니다. 그래서 간이 됐든 폐가 됐든 신장이 됐든 뭐 어디 신장이 됐든 간에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물질이 바로 이 MSM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은 어떤 암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간암이 됐든 폐암이 됐든 대장암이 됐든. 이 백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미국에서 수입했다는 MSM이란 제품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거 먹고서는 다들 암 환자들이 많이 났나요? 12,600명이 났었어요. 12,600명이. 미국에서? 응.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접했던 환자만 해도 한 100몇 명이 됩니다. 전부 다 났었어요. 말기라도 결국은 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효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은 약이 왜 이렇게 비밀리에 유통돼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무식한 식약청 세관놈들이 식용으로는 들여보내주질 않겠다고 그래서 부산에 7톤씩 이렇게 쳐져놓고 들여올 방법이 없었어. 그렇다면 목욕용으로 허가해다고. 이래가 베스 파우더로 허가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저 같은 놈도 뭐 전부 합세해가지고 먹으라 그러다가 전부 다 구속되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일곱 사람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했어요. 확인 결과 거의 모든 MSM은 목욕용 제품으로 수입되어 다단계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MSM을 암 특효약으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셔본 분들이 하도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아스더라 드시는 거지 이렇게. 아, 그러면 드시고서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시죠? 그럼 좋아요. 하품 먹어서는 안 되고 하품 먹어서 그걸 다져놓은 다음에 두통짜부터 효과가 나는 거예요. 또 이제 가장 빨리 나는 게 뭐냐면은 그 간이나 아주 그 참 빨리 나요. 간요? 간 경화 뭐 이런 간암이라는 데는 참 빨리 나요. 특히 강조하는 것은 그 이 제품이 유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됐던 것다가 이제 첫 번에 세 스푼을 드셔야 되거든. 왜냐면 이제 이거 유황이란 뭐냐면은 몸속에는 독을 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독이든지 유황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 전쟁할 때에 적군 이렇게 쳐들어가서 적군이 나가면 뭐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 어떤 분은 첫 번에 이게 뭐 토해는 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관계치 말고 계속 드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정기? 그게 84,700원씩 했거든요. 350g에. 한 세계적으로 하게 물량이 딸릴 정도예요. 그러나 미국에서 MSM은 약품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건강 보조 식품이었습니다. 가격은 500g에 우리 돈 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It has not been proven to work for cancer. There's very little research on MSM. MSM is a derivative of another agent that is DMSO. Both of them are used mostly for inflammation and arthritis and joint problems. But in the very little research known about MSM, there's really not much information about cancer. MSM is approved by FDA? No, it does not have an acceptable use. It is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MSM은 약품으로서의 승인이 없을 뿐 아니라 과장 광고를 이유로 미국 FDA에서 경고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절염 등에 사용되는 건강보조식품이 암특효약으로 둔갑한 것일까? 수입업자를 만나 처음 이 제품을 미국에서 들여오게 된 경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뉴욕성 유황홀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주겸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 야, 이런 물질이 진짜 있다면.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MSM 물질이 ABC, CNN, 그다음에 NBC 같은 그런 방송국에서 그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 MSM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물질을 갖고 한번 사업에 응용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 국내에서 암 환자들 사이에 유황고리가 유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MSM의 성분이 식물성 유황이라는 점에 착안, 이것을 암과 연관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MSM이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정식 허가는 받은 제품일까? 명백히 불법 요청, 불법 요청이고 그것은 단속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암에 좋다는 그런 현혹되는 말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전히 암 환자를 상대로 MSM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판매업자, 그를 취재진이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암 환자가 12,600명이 나은 적이 있다, 나은 사례가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거짓말이죠? 네. 왜 거짓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나 그 가족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선의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섰다라기보다도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엉터리 특효약도 문제지만 신비의 요법으로 포장된 불법 시술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찾아갔어요. 80% 이상 내가 당신 완쾌시킨다. 3개월 후에 사진 찍어봐라. 단 양약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어떡하겠어요. 목숨이 달려있고 완치를 장담을 하고 80% 이상 완치를 장담을 하고 이미 폐암이 심각하게 진행된 김 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자신만의 비법으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시술자의 호언장담에 병원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시술자의 비법은 나쁜 피를 뽑아내 병을 고친다는 이른바 사혈요법. 관련 책도 여러 권 내고 교육용 비디오까지 출시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세계 과학자들 의술에 있다가 뭐 수술하고 째는 거 빼놓고 자신 있으면, 나 이길 자신 있으면 세계 과학자들 다 오라고 그럽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이 방법으로 못 고치면 다른 방법 못 고칩니다. 이쪽에는 어혈이. 그러나 그는 정식 한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민호 시술로 과거에도 교도소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지금은 직접 시술은 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오래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한의사님 그래서 집어넣어서 구속도 되고 구속되면서 이제 자기가 손을 딱 떼고 이제 지부로 이제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구속되고 나서? 한 6개월 현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시장님은 직접 안 하셔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김 씨의 아버지도 이곳 지부에서 시술자의 지시에 따라 사혈을 받았다고 합니다. 뚜레기로 잘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 말이 일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사혈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피가 모자라서 죽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수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옆에 사람 이렇게 바로 피를 받으래요. 예? 여기서 꽂아서 여기다가 넣으래요. 피형 같은 혈액형을.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래야지 가장 좋은 거래요. 그래야지 부작용이 제일 적대요. 말도 안 돼서 그런 양해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픈 사람은 믿을 수도 있어요. 김 씨의 아버지가 시술자의 사혈요법을 맹신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질병이던 천식이 사혈 치료 후 많이 호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 치료는 전혀 양상이 달랐습니다. 수혈은 낮을수록 좋다고, 수혈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해서는 일주일에도 세 팩, 네 팩을 피를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뽑으셨죠. 아니 뽑는 양에 비해서 더 너무 많이 맞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간을 잠을 못 주무세요. 손발이 뜨끈뜨끈. 그게 피 부작용이라고 그러는데. 한제에 300만 원 하는 탕약과 수십만 원에 이르는 보조약들은 필수 구입품이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의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호흡곤란이 오셔서 병원에 가셔서 찍어봐서 그게 전이가 더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전이가 너무 빨리 됐다고. 가만 놔둬도 이렇게까지 빨리 전이는 안 된다고. 거물급 인사가 아니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글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암을 고치실 수도 있어. 고칠 수 있지. 100% 내가 예를 들어서 암을 낫다로 고쳐봐라. 그러면 100명을 갖다 놓고 100명 다 고쳐라? 이러면 좀 어려워. 그렇지만 100명을 갖다 놓고 한 70명 정도 고칠 수 있나?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야. 폐암 같은 게 얼마나 적어져? 폐암도 다른 증세에 비해서는 치료하기가 적은데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 빨리 빠르나? 빨리 빠르나? 양이 없으면 굉장히 폐암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접근하는 내 방법은 들어가면 혈관을 열어줘서 백혈구가 들어가게 해서 백혈구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방법 차이가 거기서 있는 거라. 똑같은 방법이라고. 암 이야기가 나오자 묻지도 않은 제보자의 사례까지 술술 얘기해 줍니다. 그래 그걸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이것들 사회를 하다 보면은 피가 부족할 때 이상징후가 조금씩 나타나.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는 조치법이 있거든. 그 친구가 오니까 자식들을 붙잡고 힘들고 병원을 끊고 가는 거야. 병원에 가서 진찰해 가지고 보통 같으면 의사들이 놀라는 게 그 정도로 했으면 기간이 지났으면 암이 말하는 이게 복막에서 폐암으로 가서 더 전이가 이렇게 커졌어야 되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커지고 오히려 줄었는 거야. 암이. 그는 지금 자신의 사혈요법을 합법적으로 시술하기 위해 한의원을 신축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는 회사가 지금 여기 땅값을 여기 땅 매입하는 데도 30억이 넘게 줬고 이게 한의원 짓는 데도 이거 25억이나 들어가. 내가 내 손으로 하면 무면허 의뢰 행위가 되니까 내가 의사들을 시켜가지고 의사를 한의 양의를 고용을 해서 의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의사들대로 입증을 해서 보이라고 하고 그게 났으면 이걸 보고 배워서 니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병 고치라고 하는 일이 뭐가 사회적으로 잘못됐나? 그렇지? 거기서 몇 명을 더 죽여야겠어요. 암 환자 그 실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참 들으시면 그런 무식한 짓을 왜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살라고 했어요 진짜.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그 병원 치료까지 포기하고 저렇게 저 검증 안 된 시술을 하는 곳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암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말만 들으면 당신 살 수 있다, 완치된다 이런 말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한 것인데요. 교육 수준이 아주 높거나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재형 PD, 네. 이런 그 무자격 시술자뿐 아니라 정식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에게 피해를 본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십 명에 이르는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한 한의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원장과 함께 새로운 암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삼 면역약침의 모든 것에 대해 명문 한의대를 졸업하고 강남 요지에 한의원을 차린 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는 암에 관한 한 명의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완치했다는 암 환자까지 케이블 TV를 통해 소개되면서 암 환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많이들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픈 데도 하나 없고 머리도 많이 나고 컨디션 자체가 아프기 전이랑 별 다름 없이 생활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아요. 병실 12층이네요. 예. 그런데 박 원장의 성공 사례로 소개됐던 이 씨는
오히려 암이 더욱 악화되어 현재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이 씨는 왜 박 원장의 치료를 받게 된 것일까? 6개월만 치료받으면 너 환갑까지는 내가 살게 해주겠다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아무 짓을 해도 암 환자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이 상상 약이 6번만 하면 살 수 있다고. 6개월만 치료받으면 살게 해준다고 그래서. 박 원장의 얘기를 믿고 치료를 맡겼다가 피해를 본 암 환자의 숫자는 수십 명에 이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말기암 환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박 원장은 완치를 장담하고 이들 암 환자들에게서 거액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 원장이 암의 완치를 장담한 치료법은 바로 산삼약충요법. 그가 직접 고안했다는 이 요법은 실제로는 산삼이 아닌 장례삼을 삶아 생긴 증류수를 암 환자에게 주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검증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 이 치료법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4달 동안 1,600만 원을 드렸어요. 그 박 원장 말로는 있는 사람은 더 내는 거고 없는 사람은 자기네가 배려를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실제 이 한의원의 약침과 한약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심지어 1,000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도 있었습니다. 3개월 다녔어요. 돈은 제 계산으로는 한 6,000에서 5,500 사이. 이거 첫 패키지로 1,000만 원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교통 저기 장기니까 좀 깎아줘요 하면 700 이렇게 깎아줘요. 이렇게 장사할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약 참여금 내셨고 이제 이게 주사약감 내신 거고 그래서 1개월 동안 이제 이 환자의 경우 약물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가격이 점점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 직원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좋아지면은 똑같은 치료 주사제를 쓸 거면서 원장님이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서 환자를 다시 상담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특별한 약을 쓸 거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진료 하시라 그러라고. 그렇다면 이 산삼약침의 진짜 원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 직접 투약하는 것이 바로 약침. 한약과 치매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 10cc 하나를 만들려면 그게 국산 장례삼 같으면 그게 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한 병에. 예. 원가 제조가가. 그런데 그러고 이제 중국산은 그 7천 원에서 만 원이에요. 10cc상 하나가. 그런데 그거를 얼마까지 받았느냐? 100만 원까지 받았습니까? 이 한의원의 한약이 조제되는 곳입니다. 기본 30만 원에 장례삼 한 뿌리당 10만 원씩 추가되는 이 한약은 보통 암 환자의 경우 대부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고가의 한약에는 한의원만의 비방이라는 청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청수는 탕약을 다릴 때 쓰는 물입니다. 한의원 측은 이 청수 때문에 한약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청수가 특별히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수의 성분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분 분석 똑같네요. 결과. 이거 물이랑 네. 색깔은 똑같네요. 네. 성분 분석 결과 황산, 질산 등 다량의 독성 물질 함유로 음용 부적과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봉투 대어 먹는 게 희망이었어요. 밥맛 없고 밥 못 먹을 땐 우리 신랑은 저거만 가져가면 됐다니까 어디 가면. 근데 저거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억울해요. 그렇다면 고액의 이 치료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기존의 한방약침과는 달리 이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맞게 되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혈관에다가 약침을 놔주면서 몸살이라는 걸 시켜요. 사람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나고 막 아프게. 그러면서 암이 준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사량도 늘어나고 더불어 몸살로 인한 고통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 몸살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암 치료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참고 그냥 그 고통을 참아야 돼요.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던가요? 말도 못 붙이게 귀찮아요. 막 끓어요. 그냥 이빨 깨물고 얼마나 죽고 진짜 뭐 예저씨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리지 못하고 옷에다 대변을 봤어요. 몰라요.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눈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고. 아, 너무 무서워서. 그럼 몸살이라고 불리는 이 증세는 과연 무엇일까? 박 원장은 현재 구속수감 상태였지만 병원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한의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아, 몸살이 명현현상이라고 그래갖고요. 그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거 앓거나 그러면 다 몸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몸에서는 그 업그레이드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열이라는 게 면역체계가 살아난다고 봤는데. 일종의 면역 효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치되었거나 호전된 환자의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통 암의 경우엔 5년 이상 생존할 경우 완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고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할게요. 환자분들이 면역 유통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6개월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 환자분들이 오시는데도 한 달 반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폐기치면 굉장히 높아요. 양방 치료율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6개월이 되기 전에 환자들이 다 더 나빠져요. 그때 돌아가시거나 뭐 아예 치료를 못 오는 상태라서 병원에 실려 가신다거나 거의 응급실에 실려 가시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응급실 실려 가서 보면 양방에서 왜 한방 치료했냐, 더 악화됐다, 다 퍼졌다, 다 전염됐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실제로 이 약침 주사를 맞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간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두 사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 여자 한 분 그러지, 남자 환자 막 아프다 죽는다고 소리 치고 난리지. 도대체 오늘 어떻게 약을 놔주길래 침을 놔주길래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이렇게 아프고 난리 치는데 원장은 나와보지도 않느냐고 막 소리 치고 난리 났어요. 네. 당시 신 씨의 아내도 약침을 맞았는데 그날따라 약침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모두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원장은 환자들에게 생리식염수를 주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약이 좀 센 건데, 네? 그래서 환자한테 약을 좀 줄여서 놔줬다 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식염수 이거는 뭐냐고, 왜 이거를 놔주냐고 하니까 중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 느낌이. 결국 심 씨의 아내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 길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료사고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맥주사제의 경우 무균실을 갖춘 허가시설에서 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주사제는 한의원 내에서 자체로 제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법상 한의원에서 정맥주사를 놓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거부하는 수도 있죠. 아무래도 정맥으로 놓기 때문에 우리가 정맥으로 놓기 위해서는 등장액이 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액이라는 건 우리 체액과 똑같은 농도를 가진 그런 약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혹은 거기에 이제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서도 또 우리가 그런 뭐 발열이라든가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으니까 검증이 안 된 걸 정맥 주사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박 원장은 피해자들의 투서로 한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고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암 환자들이 어떻게 박 원장을 찾아오게 된 걸까? TV가 거의 80% 이상 영향을 미치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케이블을 보고 오니까. 양방 강의 치료만 박 원장은 무려 6곳이나 되는 케이블 TV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요법으로 효과를 봤다는 암 환자들도 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방송 출연도 일종의 연출이었습니다. 저기 낫다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인터뷰를 하지. 왜 이결뿐이 치료하는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한다는 말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팠던 걸 숨기고 싶어 한대요. 한 번 방송에 출연하면 2주치 예약이 끝날 정도로 케이블 TV 의학 프로그램의 홍보 효과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다른 방송을 하면 환자를 떼거지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의료 무슨 메디컬 무슨 뭐 이런 방송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나면 전국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갈 데라고는 아무데도 없는데 그러면 오겠죠. 박 원장이 케이블 TV 의학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자에게 의외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말 대표 한 건 아니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쪽에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협찬 받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한 거고. 박 원장이 따로 정리한 협찬비 명세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여섯 곳을 케이블 TV에 제공한 금액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총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작해 주시라고 돈 주고. 결국 출연자가 제작비를 제공하고 자신의 치료법을 광고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막을 모른 채 100% 방송 내용을 믿고 박 원장을 찾았던 암 환자 가족들, 해당 방송사들에 대한 그들의 원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끌어들인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하면서 박 원장은 병원의 항암 치료 자체를 막아 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날 수가 없으니까 항암제 다 끊고 이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치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병원에 다니지 말라고. 네, 항암제는 같이 적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항암제를 맨 처음에 이 씨 역시 1차 항암 후 다음 항암 치료를 포기한 채 박 원장에게 갔습니다. 찍었는데. 그러나 석 달 후 그녀는 이전에 없던 하체 통증에 놀라 다시 원래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꽉 찼어요. 더 커지고. 그 절제 불가능했던 암이 좀 더 커졌고 또 이미 전이가 돼 있던 난소 쪽에 있는 암도 좀 더 크기가 커졌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복수도 이제 처음으로 또 발견이 됐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컴퓨터 촬영을 해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다시 2차 항암 치료를 받은 이 씨. 안타까운 것은 2차 항암 치료 예후가 비교적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약을 바꿔서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꽤 좋은 효과를 봤단 말이죠. 그런 거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좀 아쉽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이 씨에게 돌아온 박 원장의 반응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공처럼 커져야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호전 반응일 수도 있으니까 믿고 더 치료하라 그랬어. 이거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렇게 피해자가 속출하고 또 문제가 여러 차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도 계속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만은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의 경우에는 치료행위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해도 환자들이 대부분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일종의 장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문제 한의사의 경우에 케이블 방송에다가 지금 수천만 원씩 뿌리면서 사실상 광고 방송을 한 건데 아무런 그 검증 장치가 없었습니까? 그 검증 절차 자체가 좀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취재 결과 브로커가 케이블 방송에 방송을 의뢰를 하면은 네. 별 절차 없이 방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케이블 TV의 제작비를 제거하면서 사실상 광고를 하는 건데요. 이런 방송이 나올 경우에 또 문제는 환자나 보호자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아무 곳에도 물어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 현재 우리나라에선 각종 치료법과 비방들이 암 환자들에게 여과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종 광고물에선 대체 의학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검증 없이 부각됩니다. 현대 의학으로 해서 나왔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보기가 드물고, 그다음에 대체 의학이나 또는 어떤 그 민간요법으로 나왔다는 사람들을 신문지상이나 또는 언론 매체나 또는 인터넷에서 또는 입에서 소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혼돈이 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치료해줘서 항암제 치료가 잘 돼가지고 증상도 좋아지고 숨도 잘 쉬니까 산에도 올라가고 보통 일상생활도 잘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산에 올라갔으니까 좋아졌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그 일반 사람들의 이제 그 사고 패턴인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대체 식품들. 나름대로 확신에 찬 이유로 암 환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죽염을 이렇게 다량 섭취하게 되면은 이 죽염에 쩌는 거죠. 소금에 쩐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암이 되는 게 진행을 못해요. 진행을 못하고 그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잡아두고 있다가 서서히 뒤를 돌리죠. 그래서 암세포가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상세포가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암 환자의 78%가 대체요법을 경험했습니다. 월 구입 비용은 1인당 138만 원에 달합니다. 대체요법은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적정가라는 것이 없는 암 대체식품 시장.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요구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인정해요. 암 환자를 위한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103만 6천 원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 달 거. 그렇죠. 한 달. 암 환자들의 필수 코스라는 상황버섯. 같은 상황버섯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공동시장 같은 데 가면 최대 5만 원씩 팔아요. 공동시장에 가시면 자판에다 놓고 10kg에 한 5만 원씩 파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여기서 그 버리는 거 정도 시키면 얼마나 27만 원. 뭐 상황버섯도 있고 이런 버섯을 먹었는데 거의 똑같은 한 달분인데 같은 병실에서 어떤 환자분은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부담을 지고 먹었는데 조금 잘 사는 사람은 그게 이제 뭐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심지어는 1000만 원 정도에 먹었던 이런 케이스들도 좀 조사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 효과를 봤다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5%, 70% 정도는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사망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갑자기 뭐 환자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부작용 뭐 이렇게 발열이 많다든가 갑자기 의식이 좀 몽롱해진다든가 뭐 식욕이 없어진다든가 구토감 계속 이렇게 한다든가 설사 이런 등등을 이제 호소하다가 갑자기 잘못됐다. 네. 암 대체 식품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답답한 것은 암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는 보고할 먹어서 나는 것들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서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실제로 정말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 혹시 그 담당 의사분이랑 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떤 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 하여튼 그런 것 얘기를 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민간요법이나 대체식품 등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의사들의 반응을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요. 사실 민간요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조사 결과 실제로 의사와 상의하고 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37%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사들은 나름대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새로 막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잘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그 환자를 통해서 임상시험하는 것처럼 먹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죠. 현재는 예. 이런 대체 의료 행위 같은 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만한 기관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좀 확고한 시스템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쪽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고 병원은 모른 척하는 현실에서 많은 암 환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제품들이 판치는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자는 결국 암 환자들일 것입니다. 민들레가 첫타에서 민들레 독수리에서 대해서 민들레? 응. 소리에서 좀 내리다 보고 그때 그것도 많이 탈진돼갖고 이런 민들레에서 불러갖고 왔던 게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김만진 PD, 이 32만 명이나 되는 암 환자들의 78%가 대체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좀 그 제대로 된 검증 장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의료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최첨단 의술을 자랑하는 미국도 암과의 수십 년간의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환자들에게 무조건 병원 치료만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 산하에 대체의학만 전담하는 대체의학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반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대체요법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체의학센터에 지원되는 연구비만 연간 약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But what's landmark about it is that we're studying an alternative medicine treatment. It's a treatment that's been out there, being practiced on patients that patients seek out. And at the end of it all, we don't know if this is beneficial, if it's a waste of time for patients, or if it's even hurting them. And at the end of this study, we're going to have an answer, a definitive answer. That's how it's been designed, and that's really why it's landmark. 대체 의학에 대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반인들에게 즉시 공개되어 암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면 병원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체요법에 대해 대단히 개방적입니다. 미슬토나 동종요법 등 유럽에서 일찍이 민간에 내려오는 치료법을 계승한 대체요법들을 암치료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체요법들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암치료에 대체요법을 도입하고 있는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Wir benutzen die Misteltherapie als eines der zentralen Medikamente. Für die Behandlung bei Krebs, zum Beispiel bei der Bauchspeicheldrüsenkrebs, Pankreaskarzinom, wird die Mistel direkt dort in den Tumor eingespritzt. Wir haben eine Studie gerade letztes Jahr auf dem amerikanischen Kongress vorgestellt, wo wir eine Verdopplung der Überlebenszeit durch die Behandlung von Mistel direkt in den Tumor darstellen konnten. Aber viel häufiger benutzen wir die Mistel.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제시된 암치료법에 대한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연구기관을 찾지 못해 외국으로 가 연구를 진행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비소 같은 그 복합물질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걸 들고 제약회사, 대학병원, 연구소 우리나라 여러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녔지만은 그 연구자들의 경직된 자세 성분도 모르고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면전에서 면박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자비로 미국행을 결심. 항암제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유 박사는 7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연구 결과를 인정받아 현재 존스홉킨즈를 비롯한 10여 개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험 중에 있었습니다. 쥐에 복부에 만든. 근데 내가 참 안타까운 건 왜 그런 일들을 국내에서 못하고
왜 외국 나가서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을 전부 다 희생시켜 가면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참 아쉽더라고요. 사실 대체요법 검증 시스템의 문제는 국내 의료인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그 대체요법이라는 민간요법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비를 상당히 막대한 연구비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걸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뭐 회사가 큰 게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한 그 연구를 갖다 연구 재원이 마련돼서는 기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할 수 없이 이것은 개인 회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개인 연구기관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관이 만들어진 거죠. 암과의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암 환자들이 오늘도 대체의학의 암시장을 헤매고 있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는 암시장. 지금이라도 암치료시장 정상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사기 행위들을 보면서 참 기막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암을 완치시켜주겠다는 말은 일단 의심해보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사기성 정보들이 유포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언론에도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용하는 대체요법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정책조차 없다면 과연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